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클릭을 활용한 봄 청구 업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데스크 업무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클릭을 활용한 진료 업무 두 번째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데스크 업무 알아봤었고, 또 진료 업무에서 진료 기록법과 전자차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우리가 보험 청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시는 부분은 차트 기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CC 강조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환자의 주소가 어디가 불편해요 하고 해서 내원을 하는 경우와 환자가 그냥 조금 정기검진 하려고요. 리콜 문자 받고 왔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어디가 불편해요 내원해서 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진료로 수납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정기검진 하려고요. 정기 문자 받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내원을 하는 경우에는 비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험 청구 영역에서는 환자의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밖에 의료 분쟁을 대비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환자 주소, 치료 계획, 진료 내용, 넥스트 진료가 반드시 꼭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이 하는 진료 위주로 원클릭을 활용해서 손해보지 않는 차트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사선 차팅하는 방법인데요. 방사선 촬영 후에 소견 및 결과를 반드시 차트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선은 치근단 촬영도 있고 파노라마 촬영도 있고 CT 촬영도 있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판독 소견을 별도로 비치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치근단이나 방사선 촬영 후에도 반드시 판독 소견을 차트에 기록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파노라마 촬영 혹은 치근단 촬영을 했을 때 촬영 판독료가 묶어서 한 수가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촬영하는 촬영료는 70% 수가가 만들어져 있고 판독하는 의사나 원장님들이 판독하는 판독료는 30% 수가가 묶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판독 소견을 적지 않았다라고 하면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나중에 병원에서 환수를 해가도 우리가 별다르게 항의할 소명할 자료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에 반드시 촬영 판독하고 나면 판독 결과를 꼭 기록을 해 놓을 수 있도록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할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치근단 촬영과 파노라마 촬영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각각 촬영한 목적을 차트에 기록이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동일 부위 재촬영을 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 부위의 재촬영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클릭에서는 차트에 파노라마나 혹은 CT 이런 방사선 촬영한 영상이 전자차트와 연동해서 한 번에 볼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판독 소견을 손쉽게 작성을 할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서 좀 수월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존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찬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scess opening 혹은 AU라고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펄프를 오프닝을 하고 가는 경우에는 보통 처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응급근간 처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를 비교해 보면 5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차트에 반드시 응급근간 처치는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응급근간 처치를 누르게 되면 상병은 자동으로 급성 상병으로 세팅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내역 설명이라는 거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차트 기록에도 반드시 이 응급적인 상황이었다라는 내역이 좀 적혀져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메모, 펜 메모나 혹은 상용 문구를 통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틀 전부터 붓고 어젯밤에는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환자가 얼마만큼 아팠다라는 호소를 하는 그런 주소가 반드시 적혀져 있으면 아 이거는 우리가 압세스 오프닝을 하고 안에 농약이나 가스를 빼고 간 상황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처치하고 우리가 응급근간 처치하고 비교를 할 때는 그 상황, 그러니까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원장님이 잘 적어주시겠지만 환자가 얼마만큼 아파서 밤새 아팠다라는 이런 주소도 반드시 같이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용구로 우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로 내가 작성을 한 문구를 저장을 시켜서 다음번에 또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 우리가 원클릭에서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제 이틀 전부터 붓고 어젯밤에는 밤새 아파서 잠을 못 잤다라고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각과민 처치 요즘에 교합조정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지각과민 처치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주소, 사용한 재료나 그러니까 사용한 재료나 장비 등이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먹을 때 시려요 혹은 양치할 때 시려요 라고 하는 환자가 지각과민 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태였다라는 환자가 아파요 라고 하는 주소가 반드시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이때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혹은 어떤 장비를 사용해서 지각과민 처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부가적으로 우리가 서술로 들어가 있어야 하겠죠. 다음 교합조정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교합조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합조정은 글라인딩을 해서 했다고 해서 교합조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합조정, 그러니까 교합지를 사용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합지를 사용해서 교합을 했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뭐 외상성 교합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글라인딩을 해줬다라든지 아니면 측방 교합이 있어서 교합조정이 들어가줬다라든지 이런 원인이 됐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충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충전을 할 때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세팅이 버튼 묶음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면, 2면, 3면, 4면을 넣을 때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눌러서 차트 기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어느 부위에 면이 어떻게 충치가 생겼는지 반드시 와동 면수를 차트에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광중한 레진 충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와동 급수까지도 반드시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충전을 하고 나서는 충전물 연마를 하겠죠. 그래서 폴리싱한 거, 아말감이나 혹은 GI 재료 충전하고 나서 아말감은 우리가 2일 후, 다음 날부터 충전물 연마가 가능하죠. 그리고 GI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도 연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물 연마를 한 것도 반드시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좀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근관치료가 대부분 병원에서 아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관치료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엔도, 그러니까 그 보조음 파트 중에서 가장 많은 행위들이 들어가 있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관치료 하실 때는 당연히 첫날 들어가는 거, 둘째 날 들어가는 거, 뭐 셋째 날 들어가는 거 이렇게 각각의 행위들이 다 다르게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발순날 우리가 들어가는 거, 확된 날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뭐 세척, 각, 은충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서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팅이 되어 있는 버튼 안에 우리 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행위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하겠죠. 그리고 이 행위들이 근관치료를 함에 있어서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최대 청구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가능한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버튼에서 몇 번까지 가능한 것만큼 세팅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수는 뭐 당연히 근관 치료하는 날, 발수가 완료된 날에 한번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근관 확대는 기간 중에 두 번 산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확대랑 항상 짝꿍으로 다녀야 되는 게 성형과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확대랑 짝꿍으로 다녀야 되는 행위, 성형은 기간 중에 두 번이 산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파일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한 번만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근간 세척은 기간 중에 5번 가능하게끔 돼 있고 근관장 측정 검사가 기간 중에 3번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관장 측정 검사가 3번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에 아직 잘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근관장 측정 검사를 우리가 청구 가능한 횟수가 3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실제 근관장 측정 검사를 했다면 다 찾아서 청구를 하실 수 있도록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으셔야 하겠죠. 뭐 당연히 충전은 이제 마무리는 한 번만 산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병원마다 우리가 근관치료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발수하는 날 우리가 확대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발수하는 날 확대를 하면서 성형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다음 나인타임 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돈 파일을 쓰는 병원도 있고 안 쓰는 병원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관치료할 때는 우리가 앞서 알아봤던 전자차트에서 버튼 세팅하는 기능을 꼭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수정하고자 하는 처치 버튼 위에서 제가 무슨 버튼을 누른다 그랬죠?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설정하는 창에 우리가 내가 수정을 하고 싶은 문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나인타임 파일을 예를 들어서 제가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 표시가 나오죠. 그래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성형이라는 거를 발수하는 날 우리 병원은 해서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측에 보면 숙과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숙과 검색에서 근관 성형을 찾아서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묶음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때 처치 버튼 세팅은 무조건 우리가 세팅하고자 하는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수정 삭제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이제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도 내가 다시 처치 버튼을 다르게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클릭에서 또 활용하기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근관장 측정 검사라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팝업창이 이렇게 측정 수치를 적용을 할 수 있게끔 떠주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근관수를 우리가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3캐널도 있지만 4캐널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하나는 근관이 막혀서 3개이긴 하지만 2개만 우리가 근관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옆에 보면 엑스레이도 마찬가지 올렸다 내렸다 표시 우리가 해서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고요. 마취도 마찬가지 마취도 앰플을 올렸다가 마취 앰플을 내렸다가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리한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횟수가 근관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만 되는 행위들만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외과 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진료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외과 파트에서 많이 하는 거는 당연히 발치이겠죠. 그래서 발치에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차팅을 하려면 일단 난이도에 대해서 반드시 구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치가 난발치인지 매복치인지 사실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복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서지컬 EXT라고 하면 난발치인지 매복치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엑스레이를 띄워서 자세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봐야만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발치 난이도 기록하는 거 그리고 재료대를 외과 파트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버나 봉합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료대 같은 경우, 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난발치 혹은 매복치 혹은 치조골 성형술 이런 술식들에서 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봉합사는 발치할 때는 사용할 수 없지만 치조골 성형술을 시행할 때는 봉합을 하는 경우에는 봉합사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트에 기록을 하시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내역 설명이 또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역 설명을 필요한 사항에 잘 기입을 해서 조정되지 않도록 해줘야 하겠죠.
선, 안발치, 그리고 매복치 같은 경우에도 단순 매복인지 복잡 매복인지 완전 매복인지 이렇게 난이도를 각각각 구별해서 차트에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참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한 거를 좀 보도록 하면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험 청구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로 떠주는 것들이 문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난발치나 매복치를 했을 때 매복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이 없다라고 하면 사진이 없으니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알림창 기능이 하나가 뜨는 거고요. 그다음 매복치 난발치를 클릭했을 때는 당연히 난발치나 매복치나 당연히 벌을 사용해서 하는 술식이기 때문에 벌을 사용했는지 물어보고 이걸 추가로 입력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청구를 해주게끔 알림창 기능이 있어서 그리고 혹은 우리가 방사선을 한 번 더 체킹을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삭감이 되는 그런 사례를 조금 막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다음은 치주 파트로 넘어가서 손해보지 않는 차트 기록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치석 제거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치석 제거 가로도 산정을 할 수 있고 치석 제거 나로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환자의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환자의 진단에 맞는 치석 제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석 제거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주 치료가 필요한 그래서 치주치료 전 단계에 들어가는 치석제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치석제거 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적용할 수 있는 치석제거 전학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치석제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용을 한번 보더라도 연일에 우리가 치석제거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33,530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치주치료 전 단계에 들어가는 치석제거 같은 경우에는 45,1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12,000원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가 왔을 때 근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이게 쿠폰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조회를 하고 연일회가 사용을 안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연일회로 적용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환자분이 다음번에 와서 치주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또 다반사로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치석제거를 우리가 치주치료 전 단계로 들어가는 치석제거를 시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치주치료하고 나서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연일에도 사용이 또 가능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잘 해서 각각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환자의 주소가 특별히 불편한 건 없다라고 하고 내원을 했죠. 그리고 스케일링 받은 지 1년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일회를 받고 싶어요라고 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연일회 이렇게만 차트에 기록하지 마시고요. 연일회를 할 때도 연일회 기준이 무조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연일회 기준은 아니죠. 환자분의 상태가 치석은 존재를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여서 이 치석만 제거를 하게 되면 굳이 치주치료까지는 가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하는 게 연일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치석이 어느 정도 침착이 돼 있고 환자분한테도 우리가 포토를 찍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증거자료를 좀 남겨놓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주치료 전 단계에 들어가는 치석제거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다음에 어떤 치료, 치주치료가 들어간다든지 넥스트가 좀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상태를 봤을 때 뭐 46번, 36번에 모빌리티가 있고 뭐 27번에는 본노스가 있다. 그래서 치주 상태가 안 좋았다라는 그 증거자료로 차트에 좀 기록을 하시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주 치료에 있어서는 치석 제거 진단하기 위해서 간지 난지 그리고 가로 적용할 때 그 진단했던 내용들을 잘 적어 놔야 되고 나로 할 때도 마찬가지 진단한 내용을 잘 적어 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치주 치료가 우리가 들어갈 때는 전 단계 치석 제거하고 차후에 치주 치료가 들어가야 되게끔 이렇게 단계별 치료가 들어가야 돼서 단계별 치료가 같은 달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내역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역 설명 적용을 해주시는 거. 그 다음 치주낭 측정 검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한 치당 2면 이상의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록하는 게 사실 임상에서 보면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치주상 측정 검사만 하고 기록지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게 반드시 기록이 필요해. 그러니까 기록을 해야만 우리가 청구를 하실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 외로 치주에서도 봉합사가 우리가 가능합니다. 청구가 가능한데 단 진료 기록부에 반드시 제품명, 굵기, 사용량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적용한 거 원클릭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클릭에서 우리가 치석 제거나 치주낭 측정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좋은 기능이 이렇게 치주낭 측정치를 적용을 할 수 있는 수치를 적용할 수 있는 창이 자동으로 팝업이 떠주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가 수치를 잘 재고 여기다가 넣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치를 한 번에 쭉 볼 수가 있겠죠. 진료 내역에서 이때는 어느 정도의 미리가 나왔는데 이때는 포켓 뎁스가 좀 얕아졌다라든지 그게 환자 상태도 추적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1차 시 강의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2차 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